자, 총알영단어의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1분 썰 되겠습니다. 오늘의 1분 썰은 연상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연상법은 아주 효과가 좋죠.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연상법으로 유명하신 경선식 선생님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거의 막만 단어가 넘는 그 수많은 단어들을 일일이 이렇게 생각을 해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상법 중에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일루전 하면은 뭐, 일루전, 전루전 해가지고 뭐, 환영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나하나씩 다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떤 영어에 대해서 어떤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해내신 분들 대단히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저도 연상법으로 수업을 해봤어요. 저도 연상법으로도 수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처럼 이제 제가 연상법 개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발한 사람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하고, 각각의 단어마다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설명해 줄 때. 그리고 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약간 좀 오글거린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일루전 하면 뭐 일루전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발음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오글거린다. 또 학부모님들은 이게 뭐냐, 발음이 좀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는 일부 학생들은 그 연상법 아주 좋아하고 잘 따라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제 짧은 생각이지만 전체 다 모든 학생들이 연상법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좀 거부감을 갖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연상법을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연결어 학습법을 좀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일단,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18강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필을 좀 바꿔야 되겠네, 짧아져서. 자, 18강 초등학교 3학년 되겠죠? G는 진한 청색의 청바지, 저스트는 이걸 주스라고 생각하세요. 콜라는 안 먹고 오로지 주스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스만 마셔서 오직 잘은 잘 만들어진 항아리, 지저스는 지저귀는 참새들도 좋아하는 예수님, 주는 여름방학을 잘 준비해야 되는 6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한 청색 청바지, 주스만 마셔서 오직 잘 만들어진 항아리, 지저귀는 참새들이 좋아하는 예수님, 준비해야 되는 6월. 자, 초딩들. 선생님이 이제 항상 그 초딩이라고 지금 현장 강의가 아니라서 초딩들이 있으면 이렇게 초딩이라는 항상 인식을 할 텐데, 선생님이 고등부 좀큰 아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까먹어요, 이게. 까먹어요. 그래서 좀 까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킵은, 자, 자기 걸 킵해둔다 그러죠? 킵. 자, 키, 열쇠 같은 것을 잘 지키다. 키, 열쇠, 알죠? 키드는, 키득거리는 아이들, 꼬맹이들. 킹은, 킹, 뭐, 왕이지, 뭐. 왕, 알지? 키치는 치킨을 생각해 주세요. 치킨. 치킨 좋아하지? 치킨을 먹는 부업! 되겠습니다. 자, 킵. 키, 열쇠로요. 방을 지키다. 키, 열쇠, 키드. 키득거리는 아이들, 킹, 킹, 짱이 짱, 왕, 키친, 치킨, 치킨을 먹는 부업 되겠습니다. 자, 전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진, 청바지, 진한 청바지, 그 다음에 just, 주스, 오직, 잘 만들어진 항아리, 지저귀는 참새, 예수님, 준비, 6월, 방학, 아니, 준비,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6월, keep, 잘 키로 지켜야 되는 지키다. 키는 열쇠, 키득거리는 아이들, 킹은 왕.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 꼭 중간에. 키친은 치킨을 먹는 부업. 자, 초딩들, 초등학생 여러분들, 존중해줘야지. 초등학생들도 인격체니까. 잘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18강 끝나고 19강으로 넘어갈게요. 19강. 19강, 나이프 되겠습니다. 나이프는 와이프를 생각해주세요. 와이프. 아내죠, 아내. 와이프들이 사용하는 칼, 킥은 킥킥거리면서 공을 뻥 차다. 킬은 일, 일이 아픈이지. 아픈 잡초들을 죽이다. 카인드는 아이, 아이들에게 친절한. 니는 니킥 알지? 니킥. 니킥이를 살때 무릎.
자, 그럼 니키 지금 무릎 나왔나? 오케이. 자. 칼은, 아, 와이프는, 와이프가 사용하는 칼. 킥킥거리면서 차다. 일, 아픈 잡초를 죽이다. 카인드, 아이들에게 친절한. 니는 니킥. 무릎.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 단어 봅시다. 노크. 노크 알지? 노크해서 두드리다. 레이디. Ladies and gentlemen, 알지? 레이디. 숙녀. 레이크는 케이크를 생각해. 케이크처럼 둥근 마양의 호수. 램프는 요술램프. 요술램프로 밝혀주는 등불. 랜드는 에버랜드. 에버랜드의 땅.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크. 노크해서 두들기다. 레이디. 숙녀. 레이크는 케이크같이 둥근 호수. 램프는 요술램프로 비춰주는 등불. 랜드는 에버랜드의 땅. 자, 전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전체 테스트. 와이프, 칼, 킥킥, 차다, 일, 아픈 풀을 죽이다, 카인드, 아이들에게 친절, 니, 니킥, 무릎, 노크, 두들기다, ladies and gentlemen, 숙녀, lake, 케이크처럼 둥근 호수, 램프, 요술램프, 등불, land, 아일랜드, 에버랜드의 땅. 자, 여기까지. 자, 이거 19강이었죠? 자, 19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